하이, 안녕하세요. 2년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 맞습니다. 어디 왔을까요? 네.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잘안 보이네요. 보면 넓죠? 네. 석장리 선사유적지. 하이! 네. 감사합니다. 따봉. 네. 정말. 강이에요, 금강. 숨이 트이네요. 진짜, 저번에는 제가 초입밖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한번 둘러보는 걸로, 산책하는 걸로. 우리가, 사는 거는 다 힘들어요. 저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잘돼 있어요. 정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거 아시죠? 이 아주머니, 이거 한번 앉아볼까요? 저 이런 거, 우리 집에, 정원에 이런 거 놓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건 얼마씩 날래나? 저 우리 아들 출근 통화시키다가, 진짜 좋아요. 이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 위험하잖아요. 여기를 끈을, 봐봐요. 이야, 진짜 안전주의. 이 끈을 이게 이렇게밖에 못 가게끔 한 거예요. 끈을. 이야, 이건 좀, 무슨, 좀더 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흔들흔들 하라는 거죠. 하이! 진짜, 아주머니.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더 가면 좋은데 자유가, 이건 애기들인가? 너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하이, 건우님.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더 가고 싶은데. 더 많이 가면 더 좋겠는지. 아쉽네요. 어른인 아주머니는 아쉬워요. 애기들한테는 안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기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 위주로 해야 되겠죠? 여기는 물고기 잡았어요. 아빠가 물고기 잡아오시네. 반가워서.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호식유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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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가장 계시고. 어머, 기다리는 거 봐요. 부인이 누구신가? 왜, 그러면 어떻게, 딱, 물고기가 맛있어요. 구석기인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알죠? 금강에서 지금 물고기 잡아오신 거예요. 지금 저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민물고기를 많이 먹었겠네요. 비려, 근데 저는. 고기 구워요. 와우. 고기 리얼하게 표현돼 있어요, 진짜. 진짜 사람 같아요. 엄청 커요. 여기가 며느님이시고, 여기 할머니, 여기 손주. 이렇게 되네, 손주. 봐요. 이게 나오잖아요. 손주부터 주잖아요. 자식부터. 손주부터. 할머니. 젊은 며느님은 네, 봐봐요. 진짜 오붓한 단란한 가족. 신혼애 하면 되니까 결혼한 애기가 큰데 한 40대 같으시고 옛날에 시집을 일찍 갔으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정선님 아이 애기가 한 5학년 6학년 좀돼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 아빠 젊은 아빠는 옛날에 한 10살 이상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되게 한 10살 존경하니까 한 40대 후반? 40대 후반? 뭐 지금 나이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머니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아이고 올라갈 수가 없네. 기운 딸려서. 아유 진짜 이 할머니 지팡이 들면 아우 얼마 이전에 지팡이
짊어지고 다니. 와, 이러.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걸로. 와우. 잠깐만요. 아, 향이 되게 좋아요. 프레시 킬 줄 알아요. 잠깐만요. 프레시가 어디 갔나? 우와, 아줌마 순전드. 아, 핸드폰 너무 좋아. 아, 아니, 힘든 걸로. 아우, 아, 가만 있어봐. 아이고, 아이고. 아, 카메라가 작동 시에는 순전드인 거 못 킨대요. 아, 오케이. 또 하나 배웠네. 맨날 배워, 아주머니. 저렇게 위에, 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요. 어, 자동으로 불빛이 되네요. 아, 되네. 아, 아, 괜찮아. 이게 지푸라기잖아요. 향이 되게 좋아요. 갈대인가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갈대겠네요. 그죠? 와,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요도 없잖아, 이때는. 그죠? 그러면 바닥에, 아. 아, 구석기인들에게는, 아, 저는 지금 했어요. 구석기인들에게는 저기가 있겠네요. 뭐죠? 동물의 털. 이쪽에, 아, 산에서, 어, 뱀같이 생긴 게, 어, 무서워. 무서워서 나가는 걸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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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주머니, 진짜. 혼자 바빠, 맨날. 항상 돌이 중요해요, 돌. 진짜. 돌은 항상, 아, 입구에다 이렇게 돌을 박은 거예요. 이렇게. 아, 머리 진짜 좋지 않나요? 진짜 과학적으로 집을 지셨네. 와, 이런 거 한 채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정원에. 아, 아, 막집을, 이게 막집이네요. 복원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집 복원. 아, 장암리 박홍래 윤석한 김희아님이 2006년도 2월 달에 이 막집을 복원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 짱 멋있어, 짱 멋있어. 와. 네, 아, 네, 아, 네. 제 방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인연하고 힐링 보시면 오늘 방송한 거 다 나와요. 오케이? 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장화를 신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 근데 장화 안 신은 걸로. 꽃! 자연의 꽃! 블리초 잘 봤어요. 빠이! 권우님 빠이! 제 방은 어디서 보는지 알죠? 권우님 인연왕 힐링! 유튜브에 인연왕 힐링 치면 나와요. 아, 이거 오늘 다 돌을 내면 우리 아들 오늘 오전 수업만 점심까지 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어, 10시니까 오늘 안에 이거 다 갔다 올 수가 있나? 와, 좋다. 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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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동성님 하이. 아. 뿌려줘. 하이. 어, 이거 되게 좋아요. 아우, 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진 않고 돌을 좋아하잖아요. 돌. 아, 좋다. 봐봐요. 돌이 몇 개인 줄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저 앉아있는 것까지 해서 여덟 개. 돌 비싸요. 이런 돌 하나 살려면은 비쌀걸요? 저도 나중에 이 돌도 좀 몇 개 좀 정원에다 하나 사놓는 걸로. 돈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어, 나무도. 솔나무예요. 어, 진짜 저 어렸을 때 보고는 이런 거 별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주머니 천안에서 일만 해가지고. 아, 진짜 예뻐요. 버섯 모양이 버섯. 아, 너무 좋다. 어, 이거 좀 기울었네요. 그죠? 멋있네요. 좋아요. 아, 좋네요. 그죠? 빨리, 빨리 움직여야지. 아. 보세요. 되게 좋죠? 와. 아, 정말 잘 돼. 석장이 박물관이 너무 잘 됐어요. 저 엔지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왔었거든요. 아이고. 아휴.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진짜. 저는, 어, 오케이. 아, 좋아요. 아, 상쾌해요. 아, 아까 뒷골 땡겨서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화장하고 띵까띵까 노는 걸로. 일하는 거죠. 전 이게 노는 게 일하는 거예요. 힐링 투어. 투어 다니는 거예요. 저 지금. 아, 배고파. 아, 진짜 맨날 배고파, 이 아주머니. 저런 폐쇄된 데는 안 가고요. 일단은 야외로만 갈 거예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아, 여기 볼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진짜 제가. 어,
저기 구석기인들 계시네요. 네 분. 저기 네 분 계세요. 유인원인가요? 구석기 때 유인원이었죠? 덜 됐잖아요. 진화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부터 좀 지혜가 있다는 게 사피엔스 그거잖아요. 아, 여기 멋있는 아저씨. 탁! 다리 꼬고 앉아 계시네. 여기 같이 옆에서 사진 찍으라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같아요. 사이즈가,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옆에 앉아서. 아, 그쵸? 아, 아무리 마네킹이라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라는 거죠. 이렇게. 어우, 진짜 남, 진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근데 남자 짜증나. 안 먹었어요. 지금 밥 먹을 시간 어디서 아침에 학교 보내다가 아주 전쟁.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진짜. 6.25 때 난리라. 꽃 보세요. 아, 너무 이뻐요. 아, 너무 이쁘죠? 와, 진짜 이쁘다. 그래가지고 전쟁. 그리고 지금 힐링하는 거예요, 저. 힐링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리면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뭐 하겠어요. 항상 나쁘게 상황에서 항상 좋게 연출하잖아요. 제가 연출력이 뛰어나요. 제가 이렇게 또 뛰어날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야 준호야 엄마 있잖아 천재 됐다 이랬다니까. 어머, 여기 물 나오나 봐요. 잠깐만요. 물이 나오나? 어, 물 나와요. 어머,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짱 좋아. 코로나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있으니까 손이나 이런 거 철저히 닦는 걸로, 그죠? 아, 저 가장하느냐고. 아, 아, 진짜 좋아요. 손 자주 닦아야 돼요. 손발을.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발 닦으세요. 아, 너무 좋아. 저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물 좋죠. 오. 아끼는 걸로, 물도. 다 아껴. 아주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꼈다고. 오케이. 옷에 닦고. 아, 여기도 사람. 근데 구석기인인데 헤어스타일은, 아, 배고파. 배에서 꼬르르 쏘네. 저기 사냥하시는 모습. 다 남자들이 사냥하죠. 여자들은 애 키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사냥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무 열매를 따거나 줍는 채집을 더 많이 했어요. 더 쉽고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요. 채집. 여자나 아이들은 채집을 했겠죠. 남자들은 사냥을 하시고. 남자가 이걸 채집하기, 여자가 하니까. 여자 옛날에도 채집하고 애 키우고 살림해야 돼. 어, 뱀! 어우, 나 뱀만 봐도 무서워요. 뱀 못 올라가죠. 신발을 이거 신어가지고. 그래도 뱀 싫어해요. 뱀 보면 놀래요. 어, 뱀 싫어해요. 아, 싫어. 어, 난 다 싫어. 뱀 기어다니는 건 다 싫어해. 아, 지렁이는 그래도 친해지긴 했는데. 여기는 또 뭐예요?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에. 하이 문영님. 구석기인들에게 동굴은 집이었어요. 밥 먹고 밤에 자고 쉬고 사냥도구 또 만드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답니다. 아니, 되게 길어요. 무슨, 아이고, 무슨, 여기는 뭐, 여기는 부잣집, 구석기인의 부잣집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와. 부잣집이죠. 아까 못 사는 집은 아까 그 오박집 같은 데서 사는 거고, 여기는 돌은 그래도 좀 부잣집? 와. 부잣집이겠죠? 아. 다음에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아, 등산 갈 때 그거 있잖아요. 차에 있는데. 또 이제 경험이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등산화로 신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부잣집.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 모여있잖아요. 가족이. 한 집만 사는 게 아니라. 하이, 경진이. 그러니까 모여서 다세대를 구성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되죠. 그죠? 아, 근데 동굴이면. 동굴이, 자연적인 동굴도 있겠지만, 거기도 인위적으로 돌을 만들었을까요? 돌집을? 그건 저도 모르겠고. 어이구, 놀래라. 사슴을 사냥하고, 두 사람이, 아, 말사슴이래요, 저게. 저게 말사슴이래요. 아, 힘들어. 운동 부족.
한 사람은 창을 겨누고 있고요. 그 옆 사람이 돌멩이를 팔매 돌을 이용하여 도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오케이? 알아서 읽으세요. 읽어줘. 기운도 없어요. 배가 더 고프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냥하였던 짐승으로, 그러니까 그 말사슴을 많이 사냥했대요. 그래서 고기, 가죽, 뿔과 뼈 등 모든 부위를 유용하게 쓰셨대요. 어르신께서 유용하게 우리 선조들께서 이렇게 쓰신 거죠. 그죠? 참 더 커! 크네요! 말사슴이 커요? 옛날 사슴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래도 요즘 사슴보다 좀 클까요? 오케이. 큰 걸로. 나도 몰라. 아, 여기 너무 이쁘죠? 어머! 세상에! 우리 옛날에 이런 질갱이 풀 같은 거 진짜 저 유치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이 좋아요. 이런 거 우리 진짜 두란이라고 그러죠? 디란인가? 뱀! 뱀! 말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네. 안 가는 걸로. 아, 장아. 다음에 등산화로 신고 와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요. 저는 다 포장이 돼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저렇게. 설마. 어머, 나비다! 나비! 어머! 뱀을 확인하고 없는 나비. 어머, 어디 가, 나비야? 아이씨, 나비가 싫은가 봐. 쟤는, 제 나비는? 소심한 나비, 적극성이 뛰어나. 얘는 분명히 나비, 여자일 거야. 저기도 있는데, 저기는. 다음에는, 어, 프리다! 어머, 너무 이뻐. 어머, 이거 봐요. 너무 이쁘죠? 이게 뭐, 아! 제가요, 손톱에 이런 꽃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아, 진짜. 시골의 향이 느껴져요. 어머, 여기 나비 되게 많네요. 정말 천안에서도 나비 못 보거든요? 뱀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에는 운동하시는, 저 등산화로 씻는 걸로. 아, 나비. 열매 여기 있네요. 어? 이거 무슨 열매예요? 어머? 어머? 사과네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상해. 사과가 무슨 모형 같아요? 모형 같아요. 아이고. 그럼 이거는, 아, 진짜. 어머, 옛날 생각나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거든요. 이런 풀밭에서. 어, 나비다. 나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저. 어머, 여기 앉았어요. 잠깐만요. 나비. 벌도, 애기 벌도 많아요. 애기 벌 보여드릴까?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 아주머니.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아, 너무 이쁘다. 여기서 진짜 다음에는, 아,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제가 우리 애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낭 짊어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어머, 여기 풀 또 있다. 아이고, 너무 이쁘죠? 풀꽃인가요? 진짜 예뻐요. 잘 초점이 안 맞춰지네. 아, 진짜 예뻐요. 풀이죠? 이것도.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여기도 있어요. 너무 이쁘죠? 저는요, 이 블루 계열이, 블루 계열을 좋아해요. 하이 경지. 아이고. 어머. 야. 아, 뱀 때문에. 신경 쓰이네. 볼 게 되게 많아. 제가 볼 때는 우리 작은 애를 일로 데리고 와서 여기를 더 구경할 걸로 데리러 가야 돼요. 점심 먹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이런 풀 옛날에 되게 많이 봤죠? 지금 이런 거 보지도 못해요. 도시 애들은. 아, 딱하죠? 너무 이쁘죠? 어머, 이거 보라색. 어머,
너무 이쁘죠? 줌을 아직 못 배웠어요. 줌 하는 거를. 이쁘죠? 혼자 좋아해? 어, 나비들 여기 떼거지네. 아, 떼거지, 떼거지, 떼거지. 아, 여기는 아마 3대의 나비들이 모여 사나봐요. 나비들이. 벌도 있어요. 벌이 되게 조그매요. 벌 조그만 거 보이세요? 애기 벌. 아, 자라나는 새싹을 보호해야 돼요. 벌의 세계에서도 얘가 벌의 미래 아니겠어요? 아, 뱀과 벌을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가 뱀이 많은 거, 많은 지역인가 봐요. 무서워서 이제 제가, 하이, 대한님. 제가 이 신발만 아니고 등산으로 했으면 올라가겠는데 못 올라가겠어요. 무서워. 괜히 뱀만 나면 놀래, 자빠져. 아, 여기 또 계시네요. 사슴을 버리지 않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안락하죠? 평온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빈 공간이 느껴지겠어요?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막집에서의 일상생활. 잘안 보여. 글씨가. 잘안 보여, 제가. 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보셨죠? 우리 몽골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게 때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왜 이렇게 살림살이가 많은지. 옛날엔 몇 개만 있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많아. 별로. 아, 힘들어. 아, 마스크 쓰니까 막 숨이 더 가빠요. 너무 이쁘죠? 진짜 이뻐요.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브는 행운이고요. 세이브는 행복인 거 아시죠? 이파리 세계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곳이에요, 행복 곳. 아시죠? 아, 너무 이쁘죠? 세계는 행복이에요. 네이크로브는 행운이잖아요. 그죠? 뱀 벌초. 다써 있어. 여기 뱀이 되게 많나 봐요. 뱀을 피하는 걸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모두. 나쁜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배운. 아이가, 아이가. 여긴 또 뭐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무 타고 놀았나 봐요, 옛날에는. 아, 우리 옛날에 썰매 탔잖아요. 오! 시소도 있어요. 아, 시소도 진짜 안 타본 지가. 우리 애가 애기 때 많이 태워줘. 여기 알죠? 이게 뭔지. 막집. 막집. 막집, 여기. 다 가고, 여기는 뭐. 맞지? 한번 들여다볼까? 어머! 여기 한번 뱀이, 뱀도 들어갈 수 있잖아. 뱀 싫어해. 무서워. 하여튼 뱀 없는 데로 가는 걸로. 하여튼 오늘은 신발이 이런 관계로 그냥 도로만, 포장된 데만 걷는 걸로. 저 금강을 좀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한 시간밖에 없고. 지금 우리 작은 애를 데리고 계룡산으로 갈까. 근데 여기를 작은 애 들려서 계룡산을 가서, 배고픈데 밥은 계룡산에 가서 먹는 걸로 하고요. 아시죠? 계룡산에 경기식당을 우리 가서 밥 체험학습장. 옛날에 우리 체험학습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웬만하면 마스크라도 안 들어가는 게. 하여간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누구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 결국엔 나를 이해하는 거잖아. 야, 돌, 돌. 와, 돌. 진짜. 아까 제가 생각이 만약에 장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장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화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신발을 이걸로 신었거든요. 근데 역시, 네, 성견지명이 있는데 제가. 또 여기도 뱀 조심. 여기는 조금, 아까 그전 빈곤층. 여기는 좀 중산층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넓어요. 평지이고. 여긴 중산층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구석기 시대에도 그 상류층과 중산층과 그 다음에 하류층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 되게 좋아. 근데 아아 아우
가야 되겠네요. 아, 우리 애가 여기서 8분밖에 안 걸려요. 석장리에서 공주 생명가하고 8분밖에 안 걸려. 아, 여기. 아, 좀 좋죠. 아, 좋아요. 그럼 바다 금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머, 여기로. 아, 너무 이뻐. 어머! 어머, 너무 이뻐요. 어머, 세상에. 아. 이게 보기에는 이쁘나 여기서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왠지 아시죠? 벌 있죠, 뱀 있죠, 뱀 있죠. 그냥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잔디 해주는 물 시설이 있네요. 아, 잠깐만요. 빨리 가서 하여튼 여기서 50분에 끝난다고 하니까 제가 아, 더워. 아, 저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초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금강을 기점으로 해서 금강에 물고기 잡아서 드시고 열매 채집하시고 돌집 만들어서 사시고 또 은막집 만들어 살고. 아, 더워. 아, 그죠? 오케이? 제가 여기 금강을 내려가고 싶었어요.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아, 우리 저거 알죠? 멍석. 아, 멍석. 한국 역사 나오네요, 여기. 쫙, 이거는 다음에, 이, 3부는 다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기, 우리 큰아들이 저 오리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거 보면 또 타자고 난리 치는데. 우리 애들 엄청 태워줬어요. 감이었고, 저것도 막, 저 천안에도 가면요, 그 오리배 타는 데 있어요. 아, 저기다. 선착장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사장님도 망하셨나? 망하시는 중인가? 대형님, 아이! 잠깐만요. 빨리.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해야 돼요. 일부러 뭐 헬스장도 가는 마당에 뭐 나와서 뭐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력도 키워야 되고. 와! 와, 강이다! 바다다가 아니라 강이다! 여기 태풍 때문에 많이 이 파손 됐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가지고 은행 10개, 11, 12. 한 20개 정도 되겠네요. 하이. 아, 대형님 좋죠? 금강의 줄기를 타고 쫙 한번 내려가 볼까요? 돌도 많아. 저 돌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향수님, 아이! 반가. 잠깐만요. 길이, 우리 옛날에 이런 논길 많이 걸었죠. 지금은 이런 길 걸을 기회가 없죠. 흙 같은 거. 아, 진짜. 우리 세대가 좋은, 행복한 세대인 것 같아요. 없이도 살아보고, 이씨도 살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길 좋아해요. 아, 장화를 신었어야 되는데, 장화. 아, 이거 신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 흙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 흙들. 그래도 이런 길을 걷고 싶어요, 저는. 풀도 좋아해요. 전 풀도 좋아해요. 아, 네, 반가. 아, 금강을 축을 해서. 아, 너무 좋잖아요, 나무. 옛날엔 도시는 이런 것도 없어요. 천안도 이런 거 없어요. 너무 개발이 돼가지고. 밧줄을. 제가 이 밧줄, 옛날에 우리 밧줄 가지고 노는 거 알죠? 이 밧줄. 제가 이거를 밑으로 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추는 사람. 이거를 제가 올라 이렇게 위로 갈까요? 밑에 구부려서 갈까요? 에? 사이즈는 딱 여긴데 요 사이즈인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연히 올라서 이렇게 타고 가는 절대로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옛날 고무줄 놀이 엄청 잘했어요. 막 날러 다녔어요, 저 진짜. 그래서 애들이 제가 고무줄 놀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가는 데는 다 이겼어요. 저 공기 놀이도 엄청 잘해요. 아, 신발에 흙 들어가시고 모랬다 까짓 거 뭐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뭐. 아, 나무. 아, 진짜 더워요. 아, 진짜 더워요. 이제 아까 추워가지고 쇼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움직임 속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 이게 필요해요. 진짜 도시에서 머리만 굴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난 진짜 머리 굴리는 거 딱지색이야. 아우, 난 육체 노동이 체질에 맞. 아드님 언제 오냐고. 핸드폰 또 잊어버렸잖아요. 아유, 진짜 내가 우리 아들의
아유, 진짜 남편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어. 아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어. 아유, 진짜. 아유, 어우, 뱀 같아. 뱀처럼 생겨. 아우, 진짜 이 아주머니. 진짜. 아, 제가 옷 벗고 있어, 지금. 아, 힘들어 죽겠어. 나만 바빠, 맨날. 아, 진짜 더워요. 여기서 혼자밖에 없어서 마스크는 좀 봐줘요. 아우, 나 진짜. 여기 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마스크 써야 되나요? 나와서 쓰네. 봐요. 여기 저밖에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숨을 좀 깊게 쉬어봐야 돼. 아우, 나 아까 진짜 뇌졸중 걸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 사람 없는 데만 다녀요. 아, 사람 무서워서 난 사람 없는 데가 좋아요. 아, 사람들 한마디에 막. 아, 힘들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연을 다니고 혼자 여행 다닐 거예요. 여행. 그러니까 2년 컨설팅 산하에 힐링 투어 있고 힐링 하우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대기업이 될 거예요. 대기업. 그걸 모르죠. 어! 여기 모래다. 이럴 때는 벗어주는 센스. 그죠? 바다다! 이게 아니라 강이다! 진짜 따뜻해요. 모래가 폭신폭신해요. 너무 좋아요. 이봐요. 아들 통학시키고 천안 안 가고. 어머! 나비다. 얘도 힐링 투어 나왔나 봐요. 나비가. 얘도 나, 나비는 친구할 수 있어요. 나비, 야, 안녕? 너도 힐링 투어 나니? 나비가 되게 예뻐요. 우리 옛날에 나비 같은 것도 잡아가지고 그 많이, 오! 강이다! 아, 아이고, 어머! 어머! 강가예요. 그죠? 강가죠, 이게. 어, 말만 듣던 강가를 왔네. 오! 깊게, 깊어요? 아, 되게 시원해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요. 어! 푹 들어! 누가 오면 난리 난줄 알았네. 혼자. 모래 봐요. 진짜 좋아요. 아, 정신 건강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우울증, 난리 났어, 아줌마. 되게 시원해요, 발이. 아, 근데 이 강을 보니까 어지럽네요. 흐르는 물결이, 아우, 잔잔하긴 한데,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나 무서워서 가는 걸로. 살고는 싶은가 봐요. 맨날 죽는다고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말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헬프미 하잖아요. 살으려고. 아, 살려고 버적대고 있잖아, 지금. 생존. 이게 아마, 이게 태풍 왔을 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나 봐요. 이게 강물이, 그죠? 그런 거 같죠? 비 엄청 왔잖아요. 여기 공주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것 같아. 힘들어. 진짜. 몇 시야? 여기서 반에 떠나면 여유 있게 가요. 11시 반에 가야 돼요. 50분에 끝난다고 하니까. 어머, 진짜 고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애들이 이렇게 하고 놀아야 되는데, 맨 집에서 갇혀가지고, 50 먹은 아주머니, 제가 놀아요. 진짜, 어릴 때 위에 놀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갈까요? 향수님, 상우님, 제가 이거 어떻게 갈까요? 알죠? 아주머니, 넘어가신다. 제가 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하나, 둘, 셋! 아파. 신어야죠. 제가 신발을 신어요. 내가 여기 손수건 있는데. 진짜 배낭도. 왜 이렇게 배낭도 무거운 거야? 도대체가. 다 무거워. 전요,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빈몸으로 진짜 딱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면 중국 드라마처럼 뒤에 시녀들이 쭉 따라다니는 거 불편하고 그냥 한 명만 따라다니면서 시중 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어. 아이씨. 발을 닦아야죠, 그죠? 차에 또 모래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혼자 별일 다 해, 진짜. 드라마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C, 우리 비타민C 먹어요. 꼭 드십시다, 비타민C. 하나 신었고.
아주머니가 혼자 다 자라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지에 내다 놔도 거기 살림 차려서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능력이. 봐요. 혼자 잘 놀잖아요. 돈안 들여가면서. 돈안 들이고 노는 방법을 터득했다니까요, 제가. 저 어렸을 때 놀듯이 놀면 될 거. 아이고. 중심 못 잡아. 이제 아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늙었어. 아이고. 그저께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저거 막 물어봐요. 아, 사우나에서. 근데 그 언니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보고 몇 살이냐요? 그래서 저 50대라고. 제가 학번은 내 친구들은 쉬운 하나인데 제가 정말 초하루라서 내가 학교를 일찍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언니가 저보고 아이고 젊네 이래요. 요즘은요 50은요 나이도 아니야. 50은 완전 연계야. 연계. 완전 연계. 아유, 여기 진짜 볼 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우리 멍석이죠. 이거 멍석. 옛날에 이거 멍석. 여기 진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진짜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진짜 돌려줘. 여기 갈 때만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뱀이 많은가 봐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석장리 유적 깔대밭. 힘들어. 2만 년 전 구석인들이 임시 거주지를 만들었던 막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자연환경에 따라 떨어다니면서 생활하던 구석기인들이 동굴이나 강가에 맛집을 짓고 거주를 하였는데 억새나 갈대는 아까 그게 갈대 억새를 만든 거네요. 집을 짓는 주재료로 활용되었다. 갈대밭 산책로는 석장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대표 석기인 주먹 도끼를 형상화하여 조성하였다. 오케이. 갈대밭, 억새밭, 연못, 붉은, 수그렁? 하여지간. 뒤에 이게 이렇게 패였어요. 이거 못 봤어요, 저. 내 이렇게 엉성해요. 아줌마가. 진짜. 가기는 잘 가는데, 후지를 잘 못해요. 후진하다가 뒤로 벌러덩 자빠질 뻔했어요. 여기 금연해야 되고요. 반려동물 출입 금지고요. 강변 접근하면 안 돼요. 저처럼 아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산책로 외에 출입을 금지하고요. 쓰레기를 대가져가야 돼요. 아셨죠? 쓰레기 대가져가는 건 제가 되게 잘해요. 그건 이미 했어요. 이제 강가는 가지 않는 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갔으니까 모를 때는 용서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다시 되물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이 재현이 여기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유적지가. 그래서 이렇게 석장리 유적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토굴이 이제 발견되고 그들이 썼던 게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하이 혜주님. 좋죠. 여러분, 참 가까워요. 도시에서 가까운 이 공주에 오셔요. 공주의 석장리 박물관으로. 몰리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데만 찾아다니셔야 돼. 저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빠져나오고 사람이 많은 데서는 얼른 도망 나오고요.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노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럴 땐 머리가 좋아. 지금. 와, 되게 이뻐요. 이게 뭐예요? 갈대밭. 이 갈대는 아닌데. 그럼 나무밭인가요, 이게? 와, 옛날에 우리 가수원 이 사이 이런 데만 가을에 막 그 밤 주스로 뒷동산에 가고 막 우리 그랬지 않았어요? 혜주님, 가수 유혜준이신가요? 저 가수 유혜준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좋죠. 제가 대신 봐주는 거예요. 제가 저를 통해서 보세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제가 연결 서비스의 전문가잖아. 어머! 얘 뭔 줄 알아? 아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젊은 사람 몰라요.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민들레, 홀시데어의 민들레인가요? 아닌, 이게 민들레요? 질갱인가요? 몰라, 다 잊어버렸어! 아주머니. 이 나무 밑에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사진 찍으면, 진짜.
좋은 그림인데. 아, 아 진짜 요 요렇게 나중에 저 집 지면요 돌 이렇게 깔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오케이? 아, 아이고, 다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 중이에요. 지금 제 머리에. 아 민들레? 아 역시. 땡큐. 아 그냥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도 이 벗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쁘죠 민들레.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옛날에 진짜 이것도 많이 봤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거는 이거 몰라요 나도 이런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그리고 여자가요 출산을 하면요 기억력이 감퇴돼요. 네, 애 둘 낳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예쁘죠. 야 그림이 풍경이 얘는 뭘까요? 얘는 뭐예요? 얘 버들 강아지인가요? 얘가? 아 꼬들빼기? 얘가 꼬들빼기, 얘가 꼬들빼기예요? 아, 한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너무 이쁘죠? 이야, 진짜 시가 저절로 나오네. 노래가 저 민들레호시 돼요. 강가, 강가의 노래 있죠? 강가에서 아, 강가에 서보니 코로나 잊혀지네. 그대는 아는가 이 강가에 서 있으며 느끼는 이 향기를. 아 강이여 산이여 그대가 나를 반겨주니 내 또한 행복하네. 와 괜찮죠? 와 나 진짜 똑똑해. 혼자 좋아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신감 이런 자신감.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방법은요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못했어도 야 너 잘했다 말하고 이러는 거 제가 강의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그래요. 아 여기 아까 제가 아 여기서부터는 써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많아서 또 저 때문에 또 아 네, 코로나 걸리 그래도 요즘에 이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왜 이렇게 걸려있는 게 많은 거야 도대체. 갑자기 사람 많은데 보니까 머리가 또 아파. 코로나 생각나네. 아, 마스크 써야죠. 안경 써야죠. 아, 목에 걸려 있어요. 버는 걸로. 왜냐면 지금 여기가 다시 이제 강가가 아니고 여기 딱 여기 이제 입구 쪽이니까 애기들이 왔어요. 유치원 애들이. 우리 애들 엄청 다녔죠.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 놀이방에 다녔으니까 저기 보세요. 진짜. 아 봐요. 그래서 저 그네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안 가. 쟤는 무서운데 쟤 애는 무서우니까 내려달라는 건데. 아 제가 이제 애 키우는 것도 잘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쁘지 않아 애기들? 우리 애 우리 준호 7개월 때부터 맡겼어요. 애기들 지금 구경하는 걸로. 아, 어린이집인가 봐요. 한 돌 지나 두 돌 지나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엄청 다녀가지고 이거 많이 봤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놀이방 선생님 엄청 친했어요. 안녕. 안녕. 아유 이뻐. 아유 너무 이쁘지 않아 애기들? 아유 이제 한 두 돌은 안 된 것 같네요. 어린이집 놀이방 출신 노래방 다니 놀이방 다니는 애들. 어 너무 이쁘죠. 어 아이고. 너무 이쁘죠? 애기들? 그래서 애기들 때문에 저 철제를 한 거네요. 애기들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철제했다고 어른용도 하나 정도는 남겨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줘야죠. 바이바이. 무서운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도 그주예요. 저도 몰랐지만 애는 진짜 3살 때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 여기 발굴에 도움 주신 분들 우리 옛날 사진 한번 볼까요? 발굴 현장의 단체 사진 1960년대 한번 60년대 아 지금 살아계실까요? 90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젊은이들 여기 다음에 머리 따신 분
와, 지금 살아계실까요, 아들? 발굽뿐 아니라 현장의 굳은 일 모두 섭장님 마을 분들의 도움이 있었답니다. 아, 정 훌륭하신. 우리 옛날에 이러고 서로 돕고 살았잖아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쉬는 시간. 60년대예요. 1960년대. 진짜 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70년대니까. 동네 꼬마가 노래를 부르고 발굴 대원들은 즐거워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롱도 부렸지만 점심을 먹고 난후 항상 금벽 국민학교 여기다 그 국민학교 여기다 국민학교 섭장이 마을 분교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모여 축구를 했다고 해요. 축구했대 이렇게 하고 애기들 다 지금들 어르신들 됐겠죠? 여기는 시작과 마을 사람들 60년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머리 따고 훌륭하신 어르신들. 당시 섭장리 마을 사람들은 나무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섭장리 발굴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보다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발굴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죠? 아, 기분이. 그렇죠. 지역 경제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그래 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장소, 어머, 다, 어린이집 다 나왔어요. 야, 여기 오면 애기들도 구경할 수 있네요. 너무 행복해, 애기들. 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재현님, 4살 때? 그러니까 발굴 현장에 뭐안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배터리도 부족하대. 애기들, 병아리들, 옛날에 병아리들. 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에, 저 아이들이. 미래죠? 여기 왔고요. 저기 애기 포대 업으셨네요. 포대기. 포대기. 도시에서는 다 띠하잖아. 앞으로 이렇게. 네, 포대기. 저는 띠도 썼고요. 포대기도 썼어요. 다 썼어요. 전 세대. 교체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저는 유모차 차에 해가지고 조그만 거, 가벼운 유모차 차에다 하나 놓고 다니고요. 카시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GBS에는 좀큰 거. 우리 시대는 아가방이 제일 비싸고 좋았잖아요. 아가방만 입혔어요. 아니면, 그거 있죠? 브랜드 생각도 안 나. 할아버지가 정말 결혼해서는 금둠 아니면 돌, 집들이 돌백, 집들이 백일돌, 집들이 백일돌 다 했어요, 제가. 집에서. 하이, 경민님. 그래서 금도 그때 금이 5만원, 4만원이었어요, 저 때는. 금막 엄청 들어오고요. 돈도 막 엄청 들어오고요. 짱 좋았어요, 그때. 그금다 어디 가셨나? 그래서, 짜자잔! 섭장님 발굴물건은 이렇게 이제 훑고, 훑어? 아, 표현이 참. 네, 25분. 착, 귀신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돌, 표시. 그런 것만 지키면, 너무, 너무 이뻐요. 여기가 다육이 심어놨고 너무 잘해놨어요.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이 섭장리를 만드신 그 분이, 리더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처음으로 관광버스 왔네요. 여기 관광버스도 안 왔는데. 저기 또 병아리 또 있네. 너무 이쁘지 않아, 애기들? 몰라, 저는 우리 애들을 제 품에서 키운 게 아니라,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렇게 키워서, 제 품에서 못 키웠어요. 다 돈으로만 키웠어요, 우리 애들을. 그래서 너무 지금 보면은, 애기들 보면은 너무 이뻐요. 착해요, 애기들이. 너무 이쁘죠? 아, 덥다, 더워. 화장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제가 보였어요. 그거, 인연아웃 힐링. 유튜브에 가면 인연아웃 힐링 섭장리 박물관 있어요. 거기 가셔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주머니 힘들어. 아 운동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안 보여 글씨가. 나들이 가고 좋으십니다요. 경민님 우리의 학교 공지에 태워다 주고요. 기름값 아끼려고 석장리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기다리면서 석장리가 8분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 때우면서 유튜브 힐링 투어 찍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놀러 갈 제가 지금 아이고 놀러 갈 저기가 아니고 그냥 다 활용해요. 그냥 다 일상을 그냥 찍어요. 그냥 그래서 주제가 2년 아주머니 소소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요. 소리 벅벅 지르고요. 아저씨 정신 차려 이러고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해요. 혼자 재밌어. 진짜 더워요. 진짜 운동 제대로 했어요. 하는 걸로. 되게 좋아요. 오세요 경민님 한번 오세요. 여기 석장이로 되게 좋아요. 오케이. 아이고 진짜 힘들어. 숨 막혀. 아이고 진짜 더워.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참. 왜냐면 얘가 지금 저기가 없어요. 충전을 해야 돼서. 제가 또 혼자 다 하잖아요. 맥가이버가 아니라 맥가이어예요. 제가 2년 아주머니 맥가이어 다 해. 혼자 자급자족 혼자 다 해요. 연출 설정 이런 거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찍는 거예요. 배고파. 점심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경기식당으로. 근데요 이게 우리 아들은요 이게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걔 보고 이거 놀으라 그래봐요. 싫어해요 걔는.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산 타는 건 좋아하는데 산은 제가 못하고. 충전을 해야 돼요.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주머니가 얼마나 날마다 개고생하는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 키 어디 갔어? 그리고 운전할 때는 안 찍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제가 이거 저기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든지 아세요? 옷하고 목도리로 얘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요령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맥가이버 아주머니, 맥가이버가 아니라 맥가이여가 됐다니까요? 더워.
화장도요 보수공사 해야 돼요. 아 멍하님 아이 화장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건배. 아. 아. 아, 힘들어. 아. 저 산마루 쉬어 단길 쏟아 내 사랑을. 안전벨트 있죠? 아, 저 체력 딸리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진짜.